그렇죠. 그리폰 체력 회복되기 전에 하 잡아서 없애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나요? 김재웅 대단히 과감합니다. 그렇죠. 예. 체력 없는 거 뻔히 알고 있고 괜히 뭐 시간 줬다가 이거 경기 그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타이밍을 잡고 들었는데 뭐 마운틴킹은 마지막에 잡혔습니다만 많은 이득 챙겼어요. 예, 이번 러시에서. 레벨 4 마운틴킹이었어요. 아, 김상현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벨 4 마운틴킹. 김재용 선수가 상대편 김성현 선수의 그 멀티가 있을 거란 생각하에 좀, 아, 멀티서 칭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왜 그러냐면 테크도 빨랐고 그 중간 타이밍에 병력과 아크메지까지 잡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맞닥뜨렸을 때 꽤나 많은 그리폰과 호크라이더를 김성현 선수가 보유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티를 쉽게 생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워터 엘리멘탈 멀티 쪽으로 지금 갔죠? 멀티 지금 체크한 것 같은데. 예. 아,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아, 이곳인가 마지막 보는데요. 이것까지 지금 발각이 되네요. 자, 호크 추가. 김성현. 하지만 김재영 선수는 지금 포탈이 없다는 점. 중간에서 앞뒤 쪽으로 지금 샌드위치를 당하면. 아, 유닛 맞네요. 자 일단 이 멀티를 제거시키는 것이 급선무 김재웅 선수고 저 멀티를 제거하게 되면은 아, 자신은 멀티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유리하게 캐슬 따라갔고요. 네. 뭐 생텀에서 아, 프리스트 네. 받쳐주고요. 애니멀 트레이닝까지 업그레이드까지. 이제는 김성현이 먼저 쓰고자 했던 그리폰 뭐 내지는 나이트를 김재웅이 더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야 김재웅 선수 힘 먼저 잘하네요. 자신의 존경 대상인 그리고 사부격인 네. 와 김성현 선수 상대로 대회에서 이렇게 네. 좋은 경기를 펼치다니 뭐 김재웅 선수 최근 모습 정말 발군인데요. 그렇죠? 네. 아 또 지나가는 또 행동도 봤어요. 또 자신의 멀티 쪽으로 간다는 거 봤고 네. 차근차근 하기 하겠지. 타운 포탈 없으면 김성현 선수 타운 포탈 있어요. 예, 이 마운틴킹 타운 포탈은 있어서 다행입니다. 또 생처리 스태프까지 지금 갖춘 상태에서 마운틴킹이 지금 4레벨 가까이 됐기 때문에 뭐 영웅치는 순식간이죠. 그렇죠. 자, 역시나 김재웅 선수의 드래곤 호크라이더가 다수 보유되고 있고 김성현 선수도 그리폰을 잃은 이후에 4개 그리폰을 잃은 이후에는 그리폰 지금 드래곤 호크라이더 위주로 생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을 병력 나누죠 지금 김성현 선수 지금 병력 나누죠. 영웅들은 본진으로 가고 호크는 지금 멀티 쪽 견제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누가 먼저 묶느냐 싸움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자 시야는 김성현 선수가 먼저 받겠네요. 자 그러나 아, 네. 빼네요. 일단 수에 있어서도 그렇죠. 차이가 나다 보니까 김성현 선수 석불은 경기 어렵겠어요. 이야 김성현 한타 정말 제대로 대비하네요. 예. 야, 초 워크샵을 지금 올리고 있단 말이죠. 멀티 없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더 이상 뒤는 없으니까 준비하겠다는 생각인가요? 플라잉 머신까지 추가시켜주겠다는 생각이죠. 자, 어느새 돌아서 또 멀티 견제를 해주고 있는 김성현 선수. 지하는 김재웅 선수가 먼저 몸이죠. 오죠. 예리한 쉐클. 아,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야 되지만, 이렇게 되면 또 몰라요? 예.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냥 가네요. 네. 일단은 저 멀티만 없으면은 김성현 선수도 어찌어찌해서 뭐 제게 발판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인 듯한데요. 자 멀티에 있는 피자트가 다 잡혔다는 거. 예. 아! 걸렸어요. 먼저 건조. 야! 김성현 선수가 다 걸렸어요 지금. 맞습니다. 수비에 있어서 그 불리한 분위기 어느 정도 따라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여기서 또 이런 실수를 하네요. 아, 예. 김성현. 게다가 지금 아크메이지가 김재웅 선수는 5렙인 것 같고 김성현 선수는 지금 3렙인 것 같아요. 지금 유리수가 김성현 46대 김재웅 73입니다. 73. 와 이거 뭐 상대가 안 되죠. 그 규모에 있어서. 자 근데 플레잉 머신 또 다수 쌓으면 몰라요. 예.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네. 야, 그 본진 자원에서 말이죠. 병력 꾸준히 생산하는 찰나에 그 자신이 약간 불량 기운이 드니까 투 워크냐 판단. 아, 좋네요. 본진 자원에서 캐슬을 올리고. 그렇죠. 보내야 또 시간 안 주죠? 예. 자, 워크샵 후 건설되는 것 알았습니다.
김재웅 선수 시간 안 주다 본진족을 치러들어가는 김재웅 선수. 야, 지금 밑에 이거 3대 워터 엘리멘탈이 지금 떡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플라잉 머신 나와도 지금 체력 200밖에 안 되는 플라잉 머신 몇 대 밖에 쓰러질 것 같은데요. 플라잉 머신은 모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시간을 좀 끌어주었으면 했던 김성현 어쩔 수 없이 싸웁니다. 먼저 걸긴 김성현 선수가 먼저 걸었는데 수에서 안 돼요 지금. 원래 다음 포탈을 이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진영을 밖으로 내요. 김재웅의 의련 쉐이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플라잉 머신 뒤쪽에서 포탈 타네요. 포탈 타죠. 그렇죠. 네. 와, 이거 김정은 선수. 휴먼 대 휴먼이 이렇게 스카이 체질 나왔을 때, 서로 드래곤 호크라이더가 나왔을 때, 포탈을 이용한 진영 바꿈. 워크샵 또 따라가고 있어요, 김정은 선수. 예. 멀티를 가지고 있는 지금 김재웅 선수이기 때문에 또 금방 또 충원됩니다. 사실상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라이플로 전환해줘도 돼요. 예. 그렇죠. 그럼 하지만 그 워터 엘리멘탈의 압박도 있고, 마운트킹이 고레벨이라는 점. 그래서 플라잉 머신을 지금 선택을 하는 건데. 이거 안 되죠? 이게 뭡니까? 다 잡혔잖아. 이제 김재웅 선수 순간 반전. 김재웅. 이거 다 잡아내고 김재웅 멀티 파괴하면 이경기 또 몰라요. 플라잉 머신의 위력도 좋습니다. 역시 마운트킹 레벨 5짜리 마운트킹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자, 마운트킹 노리고 있는데 마운트킹 스태프. 네. 아크메지오메요. 자, 아크메지까지. 김재웅의 아크메지. 자, 본진조까지 들어갔습니다. 김성현. 무리하지 않아요. 왜 안 잡나요? 에어런 시클 왜 안 잡나요? 걸정. 이게 어떻게 됩니까? 중앙에서. 야, 지금 워터 엘리멘탈이 그나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지. 야, 정말. 센터에서 회복을 하고 있던 김성현 선수가 김재웅 선수의 꼬리를 잡았죠? 와, 김재웅 선수 지금 상대편 멀티할 지역에다가 대놓고 자기 멀티 지금 가져갔죠? 멀티하려면 깨고 해라. 예. 그렇죠. 나한테 신고하고 해라. 이런 거죠. 자, 그러나 김재웅 선수 이번 전투에서 김성 선수가 좀 아주 좋은 선전을 했다 치더라도 김재웅 선수에게 자원이 자, 그렇죠. 이 지역하게 되면 또 김성 선수는 분명히 안심할 거고. 네. 하지만 멀티가 또 하나 있다는 거. 아, 김정선 센스 좋네요. 네. 아직은 몰라요, 지금. 그렇죠. 김성현 선수 바로 옆에 있는 저 멀티를 지금 모릅니다. 아, 그렇죠. 멀티 치러 갔을 때 바로 공격하나요? 자, 내려오고 있는 김재웅 선수, 내려오고 있는 김재웅 선수입니다. 나에게는 멀티가 두 개가 있다. 확실히 그 호크라이더가 공격력이 센 인수 아니기 때문에 멀티 파괴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네, 플라잉 머신은 공격하지 않았고요. 예. 그 사이에 뭐 피자도 잡아주면 되죠. 뭐 플라잉 머신이 대지를 공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만 업그레이드를 해놓으면 그 워터 엘레멘탈과 아크메지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한다 이거죠. 두고 간다 이겁니까? 아, 워터 엘레멘탈 보고 정리해라. 그리고 본진을 치러 들어온 김재웅에게 가난하게 김성현 선수. 하지만 마운틴킹 레벨이 지금 그 6렙 직전이에요. 양 선수 모두 6렙 직전이고 지금 피저 탄기만 더 잡게 되면 지금 김재웅 선수는 6렙이죠. 자, 레벨 6입니다. 아크메이지 레벨 6. 가고 싶은 어느 곳이나. 네, 메스 텔레포트를 찍어줬겠죠. 바로 이렇게 도망다니면 됩니다. 김성현 선수가 김재웅 선수의 멀티 파악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게 됐나요? 플라잉 머신인 1번8기가 블루로즈 오늘 오염시키네요. 정말 공예가 연기가 참 많이 나요. 네. 자, 김정선 선수 이곳의 멀티 지금은 풍선동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거 김성현 선수 진영과 굉장히 가까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골드 50, 네. 목재 80밖에 없네요. 김성현 선수 여기 내려가는데요. 여기 가면 보이죠? 왜 내려간다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혹시 내가 멀티했나 또 정찰 온 건가 이렇게 생각하죠. 예. 절대 그걸 멀티 금채채로 가는 피전트로 알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사차로 오는 네. 그런 피전트로 알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이 골드가 고갈된 상태에 였죠 김재웅 선수. 네. 네, 12시죠. 지금 찌르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3점 쇼핑했나요 지금? 자, 그 김성현 선수의 피전트가 많이 중간에 좀 잡혀서 네. 아직까지 채취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떨어진다. 자원이 다 고갈된다.